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반인 대전 충남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자체들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남의 수출액은 920억 달러로 국내 수출의 15.2%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IT 제품 수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 하락과 맞물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반도체뿐 아니라 지역 제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고 전략물자로 지정된 제품이 많은 광학 렌즈와 공작 기계 분야는 당장 핵심 부품의 수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납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출을 안 할 우려도 있고 공작 기계 중소기업 업체는 굉장히 힘든다고 봐야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확정됐지만 일본 정부가 어떤 소재나 부품 수입에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기업들은 불안감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기가 생산하는 품목이 화이트리스트랑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잘 몰라서 정보 부족을 애로를 이제 호소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충청권 지자체들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충남도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와 함께 중소기업 진흥자금 5,20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지방정부 차원의 대일본 교류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전시는 화이트리스트 수출 규제가 화학, 기계 분야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대덕특구 출연령과 공조해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입선의 다변화와 또한 원천 기술 집중 육성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가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들은 재고가 소진되는 올 4분기부터 피해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유예 등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